잡초가 무성한 감나무밭. 남편은 제초에 여념이 없고 아내는 감 수확에 한창인데요. 맛있다. 준아빠, 수덕. 여기 잡숴 봐, 뭐? 어쩐다고? 사과. 분명 감인데 사과 같은 소리가 나네요. 준아빠 모르잖아. 지금 갖다 팔아야지. 맛있지? 그래, 뭐 고집을 피우고 그러셔. 안 익었다고. 다 내 말이 맞다니까. 알았어요? 김배성님. 저렇게 위험해 그냥. 아유. 아니 뭐 어떻게 다 먹고 하라니까. 감나무 비네. 조심하세요. 그래 놔둬. 저리 가, 저리 가라고. 가, 저리. 하루 24시간이 바쁜 토끼 아내와 느리지만 꼼꼼한 거북이 남편의 귀농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하늘이 잿빛입니다. 날씨가 제법 서늘해졌습니다. 5년차 농부 김배성 씨. 새로운 작물을 심어보려고 밭을 정리하는 중인데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거 그냥 로타리 쳐보려고 했대. 이거 풀과야 전쟁. 농약을 치지 않는 친환경 농법으로 농사를 짓다 보니 뒤돌아서면 풀이 자랍니다. 갑자기 내리는 비에 아내 나연실 씨가 비옷을 챙겨 나옵니다. 이봐, 춥게. 그러나 귀찮다는 듯 말없이 손을 내젓는 배성 씨. 내리는 비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어디 보자. 와, 많이 익었다. 많이 익었네. 이렇게나. 덥다고 저기 우비 안 입은대요. 원래 우비 안 입어요. 가을이라 춥잖아요. 춥게 입으라고 가져갔더니 역시 안 입었네. 그런 남편이 조금 서운한 아내. 그런 아내의 마음과 상관없이 햇살과 비를 흠뻑 맞은 고추는 싱싱하게 잘 자랐습니다. 준아빠 식사해요. 아내의 말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대답이 없는 남편. 그 사이 어머니는 아침도 먹기 전에 벌써 일을 시작하실 모양인데요. 여든이 훌쩍 넘은 나이지만 잠시도 몸을 쉬지 않습니다. 언니! 밥 잡수 거 얘들 혼자 하고 그래. 들어오셔. 그만해. 뭐 혼자 하고 그래. 며느리 성화에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다들 낫어? 배성 씨는 여전히 밭 가는 일에 한창입니다. 오늘은 아침 식사가 많이 늦었습니다. 무시지 괜찮아? 잡채도 있니? 갔다 통을 물라고 큰일인데 뜯다는 거 많이 있는 거. 떼토 언니, 떼토라겠대. 그 또 이제 밥상에 앉으면 언니 잔소리 하지 마세요 했잖아. 어디다 놔두면. 알아서 해. 언니가 안 앉게 떼토 언니가 하시려고? 그럼 언니가 하시던지. 네, 밥으로. 아, 가서 된장국 드릴게. 얼큰한 된장국을 좋아하는 어머니를 위해 고추를 넉넉히 썰어 넣습니다. 언니, 간 봐봐, 간. 국. 다
나 몰라. 아이 짜도 뜨가. 안 뜨가. 뭐 언니 튀게 드릴까 봐. 맛있어? 식었다. 식었어? 그러면 식은 염 여기다 잡사 아침 오늘. 나 먼저 먹어야. 어 지금 늦었어. 언니 잡사 치장을 식었네. 아이 좀 일식이나 해야 돼. 아이요 몸살 났는가 잡으렀어. 찬지름 드릴까? 조금만 줘. 안 쳐. 더 봐. 안 해. 몸에 좋은 게 잡사야지 이것저것. 나 먹어. 알았어요. 아버 뭐뭐. 아버 뭐뭐 먹게. 이제야 남편이 들어옵니다. 여 수도까지 닦으셔야지. 흙 털고 오고. 배고파 죽겠구만. 남편 기다리느라 아직 식사도 못한 아내. 그런 아내의 재촉에도 배성 씨는 서두르는 기색이 하나도 없습니다. 밥 먹읍시다. 어머니, 잡았어? 어머니는 배가 시장하시지. 그러니까 잡았어. 잡았어? 네. 잘하셨어. 죄송합니다. 세상에 때가 되면 얻는 옷이어서 얻는 어머니가 잡수고 기다리신디. 아니 늦었어도 얻는 옷이야지 늦었어도. 구수한 된장국 냄새를 맡으니 이제 허기가 느껴지는데요. 진짜. 맛있네 진짜 맛있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이 일하고 먹는 밥 아닐까요? 김치 맛있게 담궜어? 어머니가 먹을만하다. 5년 만에야 비로소 어머니에게 인정받는 며느리 손맛입니다. 5년 전 이곳 나주에 정착한 김배성, 나연실 씨 부부. 집 주변에 가공 공장까지 지어 부부의 터전을 만들었습니다. 언니! 가자고! 며칠 출근 못하더니 그냥 이제 출근 못해서 안달이 나셨네. 단추나 장가. 어머니가 해. 일찍 가야 할 곳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뭐 오늘만 가고 안 가신다고? 오늘만. 그게 내가 두고 볼 거예요. 어머니가 매일 아침 출근하는 곳은 시내의 건강원. 아무것도 사지 마, 언니. 다 줘버려, 다 줘버려. 그렇게 좋아, 거기가. 따뜻히 치러온 게 좋아, 상신하고. 한번 봐봐, 나도 맛보면 살라고. 언니나 많이 하십시오. 건강에 관련된 상품으로 어르신들을 모시는 건강원이 마땅찮지만 어머니가 좋아하시니 어쩌겠습니까? 이게 3,000원? 예. 이게 3,000원. 우유와 요구르트를 사는 연실 씨. 혹시 어머니가 배고플까 준비했는데요. 문 안 열었어? 가서 뭐 배고픈. 문 나다 숨숨 나고. 아니 하나 더. 잠깐만. 어, 저기 뭐, 아야 어째서 너 던지고. 아이고 진짜 잡 가방에다 넣어. 가방 던져. 가방 이렇게 봐. 가방 이렇게 있다 잡서 뭐 집어 던지는 거 너무 잘해 언니는. 빨리 잡사 연호. 잡사 돈 쓰지 뭐. 응 알았어 나는 쓰려고 본게. 전화해. 일이 많아 마음이 바쁜 연실 씨. 할머니 들어가신다. 어머니가 들어가시는 걸 보고서야 마음이 편해집니다. 오늘도 해야 할 일이 태산인데요. 그런데 연실 씨 어딜 가는 건가요? 벌써 나오셨어요? 가시게요. 이웃에 사는 할머니를 모시러 왔습니다. 이 역시 매일 반복되는 연실 씨의 일과 중 하나입니다. 그렇게 두 서너 집을 들른 후에야 집으로 돌아오는데요. 연실 씨가 모셔온 분들은 모두 이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입니다. 얼굴이 세상에 시커매서 어제. 오늘 찬찬히 오늘은 안 갖고 왔어.
아빠 한 앞에 한목이 맞구나. 못 하셔. 무리하면 안 돼. 천천히 하셔. 옛날 가락이 있어갖고. 연실 씨는 예비 사회적 기업의 사장입니다. 지난해부터 도전한 사회적 기업은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돼서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준아빠는 뭐 말하면 준아빠 생각대로 다 판단하고 다 해버려. 어찌나게 긁었는 거야. 그거 절구는 거 지금 급한 게 아니에요. 붓는 걸 먼저 하시라고. 이거는 밀어놓고 먼저 씻어서 어머니하고 두 분이 하시라고 하고. 소금 절군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지금 그거.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주변을 깨끗이 정리합니다. 장화 좀 닦아요. 준아빠 장화 좀. 흙이 다 묻어 있네. 그걸 장화를 신고 여기 오면 어떻게 척장화를 신고. 아이고 진짜. 가공식품을 만드는 과정이니만큼 위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남편도 잘 압니다. 요즘 가장 많이 하는 작업 중 하나는 청참의 장아찌인데요. 버려지는 참외를 주변 농가에서 저렴하게 구매해 장아찌로 가공을 하는 겁니다. 힘은 덜 들지만 사람이 필요한 일이라 이웃 할머니들을 고용했습니다. 방법만 알려주면 이 일은 잘하시는 분들이라 생산량도 조금씩 늘고 연실 씨 일도 많이 수월해졌습니다. 감 따로 가게 더워지기 전에 따갖고 노콜 갖다 내야 된게 노콜. 어르신들에게 장아찌 준비하는 일을 맡겨두고 부부는 단감 농장으로 갈 채비를 서두릅니다. 물이라도 가져갈까? 물. 그냥 가. 매사에 뭘 챙기는 걸 귀찮아하는 남편. 그러니 연실 씨가 챙길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주력하고 있는 태추 단감은 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데요. 300평 정도에 심은 감. 농약을 치지 않는 친환경 농법을 고수하다 보니 풀이 농작물보다 더 잘 자랍니다. 마치 사과처럼 파란색을 띤 태추 단감은 신품종으로 아삭아삭한 식감이 일품인 과일로 수확철인 9월부터 10월까지 한 달 정도만 맛볼 수 있는 농작물입니다. 가위로 따야 돼요? 아, 그냥 따도 돼. 하지 마! 급히 남편을 부르는 연실 씨. 감나무에 뭔가 문제가 생긴 모양인데요. 아, 시동을 끄고 꺼야. 요거 세워야 돼. 끊어졌어, 끊어졌어. 나무가 부러져 버렸구만. 병들었어. 부러져 못 써니까 이제 전목 한 대가. 아니, 썩어서 썩어요. 이게 여기 하지 말고 딴 데 길만 내요, 길만. 이거는 죽었구만, 진짜. 바람에 부러져 버렸고. 바람에 부러져. 얼마 전 지나간 태풍에 나무가 부러진 것 같습니다. 건강한 농작물을 위해 시작한 친환경 농법. 배송 씨에겐 풀과의 전쟁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너는 이렇게 많이 달고 있냐, 오메오메. 감 좀 봐봐. 준아빠, 아 감이 이렇게 달고 있냐, 안 찢어졌네, 세상에. 오메, 감 달고 있는 거 봐요. 너희들은 참 대단하다. 오늘 태풍을 견디고. 노걸에 낼 것만 따라고. 여기 노란 게 너무 많은데? 많은데 많이 따면 못 내잖아. 아니, 양쪽에 내면 되지. 산포하고 여기하고. 너콜 두 군데 내죠. 얼마 지나지 않아 바구니가 금세 가득 찼습니다. 사장님, 그거 서보셔. 모델이 멋지셔. 아버지하고 똑같네. 여기 아버님하고 심은 지 진짜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감나무는 주렁주렁 열렸는데 아버님은 돌아가시고. 아버님 고맙습니다. 30년 동안 인테리어 사업을 했던 부부는 5년 전 폐암에 걸린 아버지를 위해 귀농했습니다. 4년 전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시어머니를 모시며 이곳에 정착했는데요.
이후 가공 공장을 세워 다양한 가공품을 생산하며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집 바로 옆에 있는 가공 공장. 인테리어 설비를 했던 남편이 직접 설계하고 지은 곳인데요. 조그맣게 시작했거든요, 제가. 근데 기왕이 하는 거 크게 높게 짓자 그랬어요, 우리 아저씨가. 그래서 제가 저쪽 고집이 세갖고 못 해봐요, 제가. 꼼꼼하고 완벽한 남편의 성격 탓에 시간은 걸렸지만 작업 환경에는 두 말할 필요 없는 작업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연시 씨는 직접 만든 된장, 고추장, 간장뿐 아니라 다양한 가공품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요즘 주력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식혜입니다. 진한물이 안 나올 때까지 하거든요. 엿기름 걸르는 거예요. 엿기름 물. 옛 전통 방식 그대로 살리는데요. 가공품에 들어가는 재료 역시 모두 직접 농사를 지은 것이나 주변 농가에서 나온 것을 이용합니다. 이제 하나. 드디어 완성된 식혜. 이제 포장하는 것만 남았는데요. 불을 조금 많이 뗐어. 20분 만에 껐어야 되는데. 잡숴봐. 그러니까 조금 내가 보니까 달았어. 조금 이거 안마리 맛은 있죠. 올해는 이제 회복하겠죠, 진아빠? 겨울을 기점으로. 올해부터 이제 개박 쉬어야지 뭐. 5년 전 귀농하면서 부모님을 위해 오래된 집을 수리하고 가공 공장을 짓느라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 앞으로는 더 나아지겠죠? 자, 언니 담아봐요. 이따 담은 건 할 수 있지. 수확한 태추 단감을 포장합니다. 이건 안 되고. 아니, 싸게 팔면 되지, 싸게. 아직은 수익보다 판매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때 건강원에 갔던 어머니가 돌아왔습니다. 다녀오세요. 고생하셨죠. 허벅지 내리고 놀러 내요. 엄니 오셨어? 뭐 타왔어? 뭐 오늘 준다고 엄니 가놓고 그래. 월요일날 가자겠다며 월요일날 준다고. 웃어 죽겠네. 고상하신다고? 엄니도 고상했네. 그 갔다 오시느라고. 언제 준다고 준다? 어머니는 얼른 작업장 가운데 자리를 잡고 앉습니다. 바쁜데 혼자 마실 다녀온 것이 미안한 모양입니다. 준이 아빠, 식혜 차에다 실어줘요, 내 차에다. 식혜 담아서. 아내의 말을 듣지 못한 걸까요? 예? 준이 아빠, 식혜 담아서 나 바로 출발하니까. 여전히 일어나질 않는 배성 씨. 준이 아빠, 차에다 식혜 좀 실어주라고. 알았어. 알았어, 두 번째. 여러분 잡수고 가. 알았다고 하면서 저렇게 파고 앉았는 거 봐봐. 아, 빨리빨리 좀 해. 아니, 먹고 가라면 뭘. 언니 빨리 가, 너. 뭐 말을 하시면 너 다 가봐요. 알았어. 계속 딴청하고 앉았고. 두 군데로 나왔나 봐? 식혜를 두 개로 나누라고, 두 개로. 삼포를 그때 가가지고 많이 안. 아니, 없어요. 그래도 갖다 놔야 돼. 아이고, 미 저거 봐라. 저거 봐라. 원래 센스가 꼼꼼해가지고 일을 대충 하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진도가 좀 느리지.
매사 빠릿빠릿한 아내와 느긋하지만 꼼꼼한 남편은 지난 30년간 손발을 맞추며 함께 일을 했습니다. 이거는 삼포 거. 응, 삼포. 저기 놓고. 알았어요. 인테리어 사업을 할 때도 작업은 남편 배성 씨가, 그 외 대외 활동은 아내 연실 씨가 맡아 있습니다. 차로 20여 분 달려 도착한 나주 도심. 나주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로컬 푸드 매장입니다. 엄격하게 선정된 로컬 농산물과 가공품을 판매하는 이곳은 지역 주민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선정된 지역 농가들에게 판매대를 내주면 농가가 직접 농산물을 채워놓는데 진열뿐 아니라 재고 관리도 모두 농가에서 직접 합니다. 식혜도 냉장고 가득 채워놓을 만큼 인기가 좋습니다. 저희 된장, 간장. 간장도 많이 나갔다. 직접 담근 간장뿐 아니라 된장을 비롯한 장류에 청참의 장아찌까지 종류도 다양한데요. 조금씩 찾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수고하세요. 내일 봬요. 집으로 돌아가는 연실 씨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물엿하고 설탕하고 섞어야지. 빨리 와봐. 재료 샀어. 내 물엿이랑 설탕이랑 섞어. 이거 아니, 이거 더 내리라고. 내리야 사왔어. 김치 담듯이 하시자고. 옆판물려? 예. 정종을 거르고 남은 찌꺼기인 주박을 물엿과 함께 잘 버무리는데요. 먼저 주박은 뭉친 덩어리가 없도록 부드럽게 갈아줍니다. 소금에 절였던 청참에는 물로 씻은 후 물기를 없애고 잘 버무린 주박에 넣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항아리에 넣은 후 약 3개월 정도 절입니다. 고생하셨어. 아이고, 비비시느라고. 예? 시시 어느 원쪽 고생하셔. 너는 들어가. 들어가 누워. 누워. 허리 좀 펴 가서. 마루에서 누우시라고. 다 고생하셨네 오늘. 그날 밤 좋아하던 드라마를 켜놓은 채 어머니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어머니가 오늘 일 힘드셨는가 봐요. 어디서 죽을, 어떻게 나서 죽을 잡쌌지? 피곤하신지 식사도 거른 어머니가 걱정이 됩니다. 고생들 하셨네. 일이 끝났다 동안 참에 더 갖고 오라고. 더 갖고 오라겠다고 지금 여보? 아, 우리 어머니 못 말려. 어머니 인력심을 누가 말릴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준이아빠! 준이아빠! 어디 가버렸지? 외출에서 돌아온 아내가 남편을 찾습니다. 아이고, 어디를 가볼 곳도 없네. 대답도 없는 남편, 말도 없이 어디 간 걸까요? 여기 앉아 계셨어? 왜 대답을 안 해? 두 번이나 이렇게 걸려서 또 걸렸어. 뭐시? 속도 위반 벌금 고지서입니다. 할 수 있는 거지? 속도 위반을 하고 다니냐고 그렇게. 아, 속도 위반 할 수 있는 거지. 속도 위반 할 수 있는 것 같더래. 7만 속도 위반하면 그 지금 7만 얼마고. 당신은 그래서 차를 꼬라박고 당신도 그러잖아. 당신은 차를 안 꼬라박아. 당신 꼬라박아서 남의 차 박아갖고 100 얼마 물어줘. 100 얼마 보험료 올라놓고. 당신이 물어준 거는 말 안 하고 왜 나한테만 그래? 남편의 야단에 마음이 상하지만
연시 씨는 오늘 수확해야 할 태추단감 생각에 마음이 급합니다. 얼른 서두르요. 시간 없어. 그 이따 만지작거리시고 돈 해갖고 가서 한꺼번에 내게. 준이 아빠. 넣어놓고 이따 보시라고. 배성 씨도 마음이 상한 듯한데요. 가. 아내의 성화에 태추단감 밭으로 발길을 옮겨봅니다. 언니! 감 따갖고 올게, 감! 어? 혼자 밭에서 일하고 있는 어머니. 그 모습을 본 배송 씨가 급히 어머니가 있는 곳으로 향합니다. 내가 파줄게, 나도 내가 파줄게. 경운기로 한번 갈아줄게, 경운기로. 그러더니 갑자기 어머니가 일하는 밭 주변을 치우기 시작합니다. 한편 그 모습을 발견한 연실 씨. 아 그런 걸 아침에 해놓으면 되지 인자사 그래. 응? 오늘 일정이 바쁘잖아. 언니 오라고. 가면 안 딴다고. 셋이 언제 갈 거냐고. 아니 이따가 뿌리라고 이따가. 연실 씨의 애타는 소리는 뒤로 한 채 어머니를 돕는 배성 씨. 과연 태추단감 수확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 빨리 가자고! 아니 무시 그까지 사먹으면 되지. 그게 중요하냐고 지금. 마음 상한 남편은 아내의 말을 못 들은 척하고 능률이 안 올라. 아유. 결국 혼자 태추단감 수확에 나선 아내. 과연 부부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2부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